잠결TV, 치스타TV와 함께하는 페북스타 연승전 신청하시고 계십니다. 자, 방금 전 경기 김현직 선수가 그 엄청난 카드 김태현 선수를 잡아내면서 현재 스코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예, 정말 그쵸, 메가웨 클랜의 마지막 에이스 주자답게 정말 멋진 경기 보여주면서 이번 경기도 정말 기대가 되는 가운데 코스 클랜의 엄보현 선수 나왔네요. 이번 경기도 기대가 되는 매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네, What I Want 라는 노래입니다. What I Want. 발음 죽이네. What I Want.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기분이. 자, 여러분들 경기 시작됐습니다. 프로토스 엄보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그렇죠. 파란색 테란 11시 프로토스 테란이랜다. 예, 11시 프로토스 엄보현 선수. 한시네, 한시. 왜 11시래. 아, 죄송합니다. 멘탈 나갔네 갑자기. 자, 그래서 11시 저그입니다. 11시 저그 빨간색. 빨간색 방금 역전승을 가져갔던 김현직 선수. 자, 이 엄보현 선수 오랜만에 나온 것 같네요, 저희 방송에서. 그때 어느 클랜인지 모르겠는데 이 선수가 올킬로 어떤 클랜 잡아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네, 굉장히 수준급 경기를 보여주고 계시고, 이분의 레더가 몇인지 궁금하네요. 이 레더 굉장히 높았던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레더를 가지고 있는지. 자, O-N. 네, 굉장히 높네요. 랭킹 95위. 네, 엄보현 선수. ET가 발로도 못 따라가는 그런 스코어네요. 저 어쨌든. 자, 일단 그러면서 일단 사례 오버로도 체크했고, 네, 이러면서, 네, 게이트 짓고, 지금 공격을 들어가려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김현직 선수는 상대방이 오면은 드론을 빼돌려서 바로 안마당 멀티를 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와, 일단 양 선수의 초반부터 이 심리전이 장난이 아니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안마당 멀티 하더라고 하더라도요, 네, 지금 게이트를 먼저 간 입장이기 때문에 견제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자, 이러면서 김현직 선수 사네마야 빌드를 아직까지 파악은 못한 상태지만은, 네, 오버로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쵸. 일단은 초반에 긴장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네마야 선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 전진 게이트이기 때문에 스프링풀이 늦은, 네, 김현직 선수 입장에서는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거를 잘 막아내느냐 못 막아내느냐에 따라서 초반에 분위기를 누가 잡느냐가, 네, 경기에 큰 영향을 주겠죠. 자, 일단은 질럿 가고 있죠. 나는 질럿 쑤셔주겠다, 질럿. 그러면서 멀티. 그렇죠. 일단 질럿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글링 나올 때까지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소범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님들 얼굴 질러 이러네요, 저분. 갑자기 왜 디스해 갑자기. 예, 그렇죠. 자, 어쨌든 자, 그러면서 일단은 질러 들어왔죠. 잡았어요. 아하, 원킬. 그렇죠. 원킬은 주더라도 질럿을 깔끔히 잡아낸다면은 원킬 준 건 손해가 아니거든요. 근데 드론이, 김현진. 자, 아니 뭐 드론이 뭐 저렇게 잘 싸우는 저거. 질럿이 한 대도 못 때리고 찍었네. 와, 이건 뭐죠, 이거. 그렇죠. 개씨보지네요, 이러시는 시청자분께서. 네, 근데 문제는 이 질럿 숨겼어요, 지금. 네, 질럿 숨겼는데, 역으로 한번 쳐보겠다라는 생각인가요, 이거? 개무시하고, 김현직. 완전히 이 선수 완전 폭풍 스타일인데, 이거. 내가 공격 당하든 말든 너를 끝내보겠다, 이런 생각인데, 입고 막았죠. 네. 그리고 포지 때리죠. 자, 그리고 오는 질럿은 추가되는 저글링으로 막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자, 일단 나와서 질럿이 싸우는데 추가되는 저글링이 있기 때문에 이 질럿이 뚫릴 것 같거든요. 김현직 선수 공격 막았어요. 그리고 사례만 질럿 막았어. 예, 질럿은 제거를 했고요. 그러면서 팔로 깨지면 게임 끝납니다, 이거. 아, 일단 질럿 나왔고. 질럿 나왔네요, 다행히. 네, 그러면서 추가되는 저글링 계속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엄보 선수 지금 캐논 지울 때까지 최대한 컨트롤 버텨야 되고, 그렇죠. 김현지 선수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을 괴롭혀줘야 돼요. 캐논 지도하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쪽에서 지금 저걸로 뛰어오기 때문에 저걸로 계속 들어오시고 이러면서 가스 끼면서 레어트 끌고 올라가거든. 김현직 선수 여기서 어떻게든 견뎌서 끝내주겠다는 이런 생각 해야 돼요. 네, 엄벌선수 지금 그리고 입구 막아줘. 그렇죠. 심시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도 하나만 뽑더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심시트거든요. 근데 컨트롤! 아, 김현지 선수가 집중력이 더 좋아요. 엄벌선수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어요. 아, 캐논이 시도됐고요. 그러면서 질러 잡히면요. 파일럿까지 깨지면서 입구 쭉 뚫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주발! 저걸리 계속 오거든요. 와, 진짜. 김현직 선수 이거 요골킥 갈 수 있는 분위기인데요. 발로 깨졌기 때문에 지금 게이트가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앞마당 저글링으로 네, 프로브 다 썰어주고 있고 본진에 캐논 찍고 수비하면 뭐합니까. 지금 앞마당이 썰리고 있는데 썰리 에픽스 썰리 다니고 입구 쪽 돌리고 있습니다. 엄보현 선수 이렇게 쉽게 무너지나요. 김현직 선수가 정말 폭풍적이네요. 쟤네 우와 방송 물량 뽑았다. 와, 김현직 선수 승리를 가져가면서 2-3의 스코어로 따라갑네요. 그래요.